추석 명절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명절 인사를 빌미로 얼굴을 알리려는 나름대로의 잔머리인데 오히려 역효과라는 지적입니다. 길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현수막은 근처에 합법적인 현수막 거치대가 있음에도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공익적 사고방식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만 얼굴 알리고 출세하면 된다는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에 미간을 헤치면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한 시민들도 전국 어디에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걸린 동네는 없다면서 한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시작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바람에 나부끼는 현수막을 내거는 이런 모습들은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제천시 또한 시정 홍보 현수막 설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